4월의 첫 주, 4월 2일 농사 기록. 지난 일요일 3월의 마지막 날, 첫 번째로 물주기를 했다. 그리고 방제 처리와 모든 걸다 마친 상태에서 물 주고 지금 밭에 도착하자마자 마늘과 양파의 상태를 관찰하려 한다. 물을 충분히 줬는데, 입제형으로 넣어줬던 방제약은 잘 녹았고, 그리고 유박이 물주기를 했더니 녹아가고 있다. 여기에 홍산마늘에 들깨 털은 것들을 웃가름으로 뿌려줬는데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올 가을에 마늘을 심었을 때또 하려고 하고, 수분이 부족해서 이렇게 잎이 말랐던 것들이 수분이 보충되니까 아까 홍산마늘이 싱싱이로 쑥쑥 잘 크고 있는 느낌이다. 물론 지금 잘 자란다고 마늘 농사가 잘 된다는 보장은 없으니 천천히 구근히 뿌리가 잘 내릴 수 있게 자라줬으면 좋겠다. 여기 1차적으로 홍산마늘 심었던 데들 뭐이 정도면 건강한 홍산마늘 같고, 그리고 자, 다음 여기 홍산마늘과 주화와 그리고 스페인마늘 심은 곳을 살펴본다. 골고루 물을 잘 줬지만 이상하게 이번에는 이 가운데가 이렇게 잘안 났는지, 가운데가 보편적으로 잘 자라는데 가운데 있는 마늘들이 좀 작다. 줄기가 다른 데는 이렇게 잘 컸는데, 항상 보면 가운데가 더잘 컸었는데. 그래서 내 생각에 추측하건대 이 가운데는 내가 주화를 심은 거 아닌가. 여기는 확실히 주화를 심은 곳이 맞고, 그리고 홍산마늘 주화를 심었던 데라 주화가 좀 작게 자란 거 아닌가 생각된다. 왜냐하면 다른 마늘들과 크기가, 이게 주화가 아니면 이렇게 자랄 수 없으니까. 그리고 스페인 마늘도 얘도 다시 씩씩이로 잎도 살아나고 축 늘어졌었는데 얘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 지금 상태처럼 자란다면 5월에 가서 유황과 칼슘 비료를 듬뿍 주고, 그리고 물주기를 짬짬이 잘 해주면 햇살과 바람, 일조량도 좋고 영양도 주다 보면 내가 원하는 만큼의 마늘을 수확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정말 기대되는 거. 얘가 스페인 마늘이, 이거 나는 좀 기왕 먹는 거 양이 많은 마늘이 좋아서 이것도 종구용으로 쓰려고 하니까 이 토양이 잘 정착해서 잘 자라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라쏘 결과. 하도 밭에 냉이가 많아서, 근데 진짜 이상하게 내가 냉이씨를 뿌렸지만 냉이가 왜 이렇게 마늘 밭에만 잘 자라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냉이를 뽑아내다 보니까 작년에 주화도 막 뽑고, 그리고 마늘 얘도 이렇게 이 옆에 냉이가 있다 보니까 뽑아내서 라쏘를 뿌린 결과 밭에 멀칭 있는데 깨끗함을 느끼고, 그리고 이 옆에도 생각 외로 좀 적게 났다. 그리고 여기 홍산마늘 주화랑 여기 완전히 섞여서 심은 거지. 씨가 모자라서 했었기 때문에 이게 주화인데 정말 영양이 부족했던 것 같고, 4월 추비는 우리가 지금 3월 추비를 워낙 늦게 줬기 때문에 웃거름과 추비, 이제 물주기를 하는데, 여기 가운데 있는 것들은 코끼리 마늘 주화랑 홍산 마늘 주화, 그리고 거의 다 주화를 많이 심었지. 그래서 여기는 좀 영양을, 감자 옆에 심다 보니 나중에 물주기, 감자 물주기 하면서 이쪽은 주화가 늦게 나다 보니 더 신경 써서 잘 키울 계획이다. 그리고 이게 아마도 씨가 남는다고 여기에 심었었는데 이렇게 밀린 건지, 세 명이서 파종을 했더니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코끼리 마늘 주화가 늦게 늦게 올라오고 있어서
이제 이렇게 목을 쏙 빼고 인사하네. 반갑다. 자, 코끼리 마늘 주와. 정말 라쏘를 하기 전에는 완전 냉이 천국이었는데 먹고 생각에 이렇게 빈틈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추운 겨울을 나고 죽지 않고 잘 살았어야 됐는데. 자, 코끼리 마늘 주화는 이제 반갑게 이렇게 아주 작지만 성장해서 올라오고 있다. 하나씩 하나씩 사랑을 주면서 기억해 놔야지. 내가 농사에 이제 마늘 농사를 그래도 경험이 이제 자꾸 쌓이다 보니까 내 나름대로 나만의 농사 원령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만들 수 있어서 이 농사의 기록의 중요성에 대해서 스스로 굉장히 만족한다. 그리고 어느 시기에 물을 줘야 되는지 또 어느 시점에 웃거름을 하고 병충해 약을 줬는지. 사실 우리가 마늘 키우면서 우리가 먹는 거라 병충해 약이라는 거는 뭐 해본 적이 없었는데 작년에 워낙 고생을 해서 이제 이런 병충해 약도 관리하고 그리고 구근을 좀 크게 하기 위해서 지금 발효액과 그 미생물을 분해시켜서 한번 이제 나도 잘 켜보려고 발효청을 사용해 볼 계획인데 이것도 잘 됐으면 좋겠다. 자, 오늘 꼭 맞춰야 될 게 여기 감자 파종 그리고 양파를 살펴볼까? 양파가 세 군데서 심은 게 이렇게 다양하게 틀릴 줄이야. 아, 정말. 그래도 쿠팡에서 산 것보다는 벽지에서 산 게 좀 더 낫다. 그리고 여기 이거 2분 약간 확실히 정말 막 처음에 심을 때 이게 양파야 쪽파야 했는데 큰 애를 심으니까 크게 잘 크는 것 같고 이렇게 작은 걸 심었을 때는 얘는 좀 단단하게 크지 않을까 그런 추측을 해본다. 양파는 이제 두 번째니까 좀 설레고 관심도 많고 그리고 양파가 잘 돼야지 된다는 생각밖에 없다. 양파도 생각외로 거름도 많이 줘야 되고 비료의 영양도 좀 필요했고 그리고 양파가 도복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확해야 된다는 거. 양파 수확은 마늘 수확보다도 오히려 쉬운 것 같아서 양파가 참 사랑스럽고 좋다. 맛있고 간 건강에도 좋고 또 비만도 해결되니까 내 양파가 잘 자라야지 돼. 자, 양파 상태가 지금 뿌리까지 들떠 있는 게 없고 물주기를 했지만 여기 빈 공간 이거는 완전히 죽은 것 같아서 양파 씨를 노랑이 양파 씨를 파종했다. 그래서 얘가 좀 자라면 조그맣게라도 키우게 빈자리에다가 채울까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아무튼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 빈자리가 너무 많아갖고 아 속상하다. 그리고 마늘 여기 마늘 근데 이쪽이 더 바람이 잘 부는데 여기가 가장 마지막에 심은 마늘인데 자람에 있어서 그래도 비료랑 물주기를 했더니 와 신기하다. 이렇게 막 영양이 부족하고 수분도 부족하고 해서 말라있던 것들이 그래도 도도하게 쭉 뻗어줬다. 일요일날 물주고 일월화 오늘 이틀이 지났는데 이틀 만에 변화를 기록하는데 신비롭고 그리고 아주 기대된다. 자, 오늘은 지금 밭에 오자마자 4월 2일 내 마늘 첫 번째 물주기를 하고 이틀 후의 변화를 기록해본다. 마지막 이거 돌연변이 이거는 그
청주에 있는 마늘 연구소 연구원님이 알려준 대로 내가 돌연변이 그 홍산 마늘 주화를 따로 구분해서 심었는데 이 돌연변이 이 녀석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여기 시금치 이건 재래종 시금치인데 형님이 주신 씨앗인데 이것도 잘 키워서 씨앗까지 받아보려 한다. 자, 오늘의 기록 밭에 도착하자마자 기록 끝.